경기 이제 지금부터 STN 스포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정사명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수 중이니까 뭐 그 교체를 해도 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이현수, 여재민, 신우성, 박예찬, 김상준, 강호빈, 박준범, 유재훈, 김성현, 이용훈, 박종현, 신현성, 신현민, 김영환, 백종우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요. 고려대학교는 양근섭, 남재현, 진우빈, 노명수, 조연서, 최문혁, 윤종욱, 조선호, 강민준, 정재호, 이승훈, 손민기, 이경환, 김현영, 김창대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 감독들이 김도현 감독과 이강문 감독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턴더볼 볼 나간 것 다시 들어왔다고 지금 심판이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교의 공격 다시 앞쪽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킥인가요 이게? 자, 킥이 좀 아쉬운. 예, 정재호 선수가 뭔가 보긴 봤는데 지금도 조금 꼬처리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좋은 기회를 왜 저렇게 날려버리나요? 네. 약간의 아쉬움을 자, 라인아웃은 뭐 고려대학교 잘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조선호 선수 잡았고요. 가운데 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 선수 럭 형성 잘 만들었고 자 나와야죠. 네. 하나 더 만들고 바로 나오네요. 킥을 걸렸어요. 여기서 걸렸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아, 트라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볼이 어떻게 튀었나 봐야 돼요. 네. 풀업 선수들이 이걸 봤어요. 어허. 판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비디오 판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간 줄 알았더니 안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여재민 선수가 일단 쫓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승훈 선수가 먼저냐 아니면 연세학교 이재민 선수가 먼저 여재민 선수가 먼저냐. 네.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여재민 선수가 일단은 확실하게 앞서기는 했는데 트라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트라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가 5점을 앞서가네요. 5점을 먼저 앞서갑니다. 트라이가 인정이 되면서 여재민의 트라이 그리고 이어서 컨버전 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신현민 선수가 컨버전 킥 하겠습니다. 네. 주장 신현민의 컨버전 킥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었던 비디오 판독 끝에 얻어낸 선취점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몸을 먼저 넣었어요. 여재민 선수가 몸을 먼저 넣었어요. 네. 신현민 컨버전 킥. 오, 좋았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라 쉽지 않은 킥이었는데. 정말 이거는 이 비오는 상황 속에서 완벽한 킥을 선보였습니다, 신현민. 예. 근데 고려대 페널티킥 유도했습니다. 다시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킥으로 일단은 라인 바깥으로. 잡았어요. 사이드 타치 났지만. 좋은 킥 패스였어요. 패스가 이어졌었군요. 예. 그러나. 자,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7대 3. 치네요. 다시 템포를 조율하는 연세대학교. 인골 앞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뚫어냈어요. 성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만들어내는군요. 고려대학교는 이용훈 선수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용훈이 이렇게 트라이를 만들어내줍니다. 예, 이용훈 선수 돌파력 대단하죠. 다시 보시죠. 돌파의 스피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른손으로 찍고 누르면서 이경환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는데 역부족이에요. 저렇게 연습은 그 개인 신현민의 컨버전 킥. 이번에도 완벽한 팀력 보여줍니다. 주장 맡고 있는 신현민 선수 컨버전 킥 두 개째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신현민입니다. 점수는 14대 0이 됩니다. 공격에 자,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최민성의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현 감독님 노장의 그 경험이 대단합니다. 네. 스크럼 밀고 가네요. 이거는 힘을 압도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트라이. 자, 지금
심판이 일단은 어느 쪽을 본 건가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볼을 가져왔습니다. 유재훈 잘 갖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유재훈 벗겨냈고요. 자, 계속해서 차이브 패스 좋아요.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현이 볼을 만들어냅니다. 김성현 트라이입니다. 김성현이 트라이를 만들어내서 들어오자마자 트라이입니다. 네. 예. 아, 그 잠깐 그 실수한 게 네. 라인아웃 실수하고 예 저렇게 나오리라고 판 예상을 못했어요. 그쪽 방에 조선호 선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못 봤어요. 고려대 실책 이후에 나온 연세대학교의 득점 그리고 김. 자, 마지막 공격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네요. 네. 득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19대 3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좀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아, 고려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발한 공격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 볼의 점유율, 그러니까 점유 볼의 점유율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요. 연세학교는 고려대학교가 화면 오른쪽 진영에 아, 경쟁시키죠. 네. 네. 붙네요. 오, 참아냈어요. 아, 그러나 놓고 있네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어드밴티지. 럭을 만들고 있고요. 연결합니다. 아, 킥으로 갔어요. 앞쪽을 연결 시도 그리고 볼을 잡아 기영한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스피드를 살리는 연세학교 선 그 공격 아주 무섭습니다. 김영환의 트라이. 예. 신현민 선수의 정확한 킥과 마무리 네. 김영환. 아, 지금 킥 보세요. 아, 완벽. 상대가 다 끌려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예. 정확하게 김영환 선수 잡아서 마무리까지. 신현민의 이런 건 잘 본 패스 이후에 김영환의 속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컨버전 킥 넘어갔습니다. 성공하는 신현민입니다. 컨버전 킥 지금 그리고 볼을 아. 빼냈고요. 자, 빠른 템포로 가겠죠. 트라이라인 근처 럭 형성 볼 빼냈고 자 트라이 라인 넘어섰군요.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예. 다시 한번 득점을 올립니다. 자, 힘과 스피드에서 앞선 연세학 선수들이 자신감. 자, 또 페널티킥을 지금 얻어냈어요. 고려대학은. 그렇죠. 이게 자, 밀고 가요. 자, 3m 남았습니다. 3m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려대학교 트라이라인까지 들어옵니다. 아, 트라이했어요. 고려대학교 트라이했어요. 지금 이거예요. 자, 결국은 네. 이번 후반전 들어서 첫 트라이 예. 선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네요. 아, 점수. 커버전 킥. 자, 들어갔죠.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자, 되면은 31. 자, 연세대학교는 좀 더 낮게 태클해야 됩니다. 낮게 태클해야 돼요. 오른쪽 사이드. 완벽하게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트라이 들어갔어요. 간격을 다시 한번 좁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술이네요. 네. 예, 상대를 다 모아놓고 예. 마지막에 트라이까지. 예. 어렵게 일단은 트라이를 또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미있게 야 스크럼 나갔고요. 볼을 잡고 여기서 볼로 떴어요. 아,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고려대학교 아 이대로 조선호 선수가 놓쳤고 네. 예. 시합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자,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아, 경기는 31대 15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을 하게 됐고요. 25승 3무 19패. 아, 상대전적에서도 더 한번 앞서 나가는 채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좀 이번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연세대학교가 상대 실수를 그 다 득점과 연결해서 쉬운 그 어떤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또 고려대학교의 반격도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플레이를 고집스럽게 한 고려대학교에게 아,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정기전 남은 경기는 축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와 농구와 럭비를 승리를 챙기면서 2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